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이번에 중등임용 전문상담교사에 합격한 입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학원에서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들 사례 발표를 보면서 무척이나 부러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이제 그것을 듣고 1년 동안 참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 합격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수기집을 참고를 하여서 합격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크게 다섯 가지 정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주로 1차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카페에 보면 수기를 올려놓긴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타교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임용도 다른 교과로 준비를 하다가 2020년도 1월부터 상담 임용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막연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 공부를 하면서도 대학원을 두 개를 병행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을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작년 합격자 선생님들의 수기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또 다른 상황은 상반기에는 그 중학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실습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리 3조였는데, 무엇보다 이진영 선생님 직강의 메리트가 관리반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관리반에 들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고 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있는 거는 제가 이번 임용시험에서 받은 점수인데 1차에서는 72.67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정말 지역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차에서 컷에서 20점이 높았기 때문에 2차를 볼 때는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2차에서 자신감 있게 볼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진영 교수님 강의를 선택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말풍선 안에 있는 것들은 처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주변에 많이 고민을 털어놨을 때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진영 교수님 강의를 추천을 하시면서 뭐 이러한 장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말풍선 밖에 있는 것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또 느꼈던 점들이 장점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진기와 스키마는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합격자 사례 발표도 제가 정말 그 수기집을 형광펜 칠해가면서 시기별로 잘 계속해서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계속해서 도움이 됐었던 시간이었고요. 면접 특강은 이제 1차가 끝나면 아무래도 2차 준비에 대한 그 막연함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그때쯤 되면 학원에서 면접 특강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2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2차 준비 시에 전남 합격자 선배와 연결을 해주셨는데 이 선배님과 이제 연락을 하면서 좀더 든든한 생각도 많이 들게 되었었고 그리고 모의 면접을 봐주셔서 좀더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었고 전남 스타일에 맞게 좋은 답변들을 많이 준비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주요 공부했던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서브노트를 일단 만들지 못하는 성격이고 대학원 공부를 같이 병행을 했어야 돼서 그걸 만들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재를 100% 활용을 하기로 아예 1, 2월에 마음을 먹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네 가지를 통해서 저는 그 교재의 각 구역마다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그거를 서브노트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형광펜을 사용할 때에는 크게 네 가지를 사용을 했어요. 진한 노란색, 연보라색, 하늘색, 기본 형광색을 사용을 해서 해보았는데 진한 노란색은 이제 주요 개념을 표현할 때만 거기다가 색칠을 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눈이 피로하지 않도록 좀 어느 정도 채도가 낮은 것들을 선택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형광펜 사용하고 또 점찍기 그리고 청킹과 두 문자 암기는 뒤에 있는 사진과 함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교재에 있는 단거나 이거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지를 못하는 성격이고 또 제가 만들더라도 그걸 믿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가지고 어느 정도 암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교재로 돌아와야 될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재의 모든 것을 다 적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함께 볼게요. 사진과 함께 보면 제일 위에 이제 제가 공정성을 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늘색 형광펜은 인종, 성별, 지위, 종교 여기다가 색칠을 해놓고 작은 주요 요소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색깔만 봐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연보라색으로는 정의의 뒤쪽에 표현을 해놨고 공정성을 보면 진한 노란색을 이용해서 주요 개념 외워야 되는 것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추가 서비스 이거를 보면 기본 형광펜을 그냥 사용을 한 건데요. 이거는 막판에 제가 외워지지 않았던 부분만 다시 칠해서 그 부분만 빠르게 회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중간에 보면 분홍색으로 동등하게 참여한다, 평등하게 제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기출 문제를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내가 공부할 때 필요하겠다 싶은 문장들을 발췌해서 적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왼쪽에 점이 찍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형성평가를 본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의고사 뭐 이런 것들을 점을 찍어놔서 어떤 영역에서 나왔는지를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느 부분이 더 중요했는지 중요도를 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밑에 보면 제가 이제 청킹과 두 문자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교재의 가장 왼쪽 부분에 청킹과 두 문자를 적어놓는 나름대로 규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문충자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다소 엽기적일 수가 있는데 저는 공부할 때 암기만 할 수 있다면 뭐 엽기적인 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포화법을 외울 때 뒤에 있는 말은 항상 생각이 났는데 앞에 있는 게 항상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문충자 이거를 두 문자로 해서 그냥 그렇게 외우자 하고 그냥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포화법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면 문충자가 바로 떠오르면서 이거를 풀어서 다시 말로 풀어 쓰고 알고 있는 단어를 뒤에 붙여서 하나의 정의를 만들어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제가 또 다른 건데 이거는 이제 분량과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복습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1, 2월에 대학원을 다닐 때는 대면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더 많이 없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인지라 되게 느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상의실을 몇 페이지까지 2시간 안에 다 본다라는 이런 목표를 세워두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을 해서 제가 10월에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진로 상담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2주니까 14일이죠. 그래서 진로 상담을 N분의 1을 했어요. 14분의 1을 해서 내가 하루에 2시간씩 이만큼씩 분량을 꼭 보고 지나가겠다라는 식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하면서 그 다음 날에 분량을 공부할 때 앞에 전날에 했었던 내용을 누적해서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어느 정도 취약했던 부분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시험 때도 진로 상담 파트를 어려움 없이 다 쓸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시간 사용을 했던 방법인데 저는 사실 어떻게 쉬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잘 쉬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딱히 쉬는 날은 없었고요. 그냥 모든 시간은 다 합격을 향해서만 사용하겠다는 식으로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샤워할 때 되게 좀 머리도 감고 이것저것 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샤워할 때 그 벽에 종이나 포스트잇 붙여놓고 그걸 계속 외우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동할 때라든지 머리 말리면서 그 다음에 뭐 식사 시간에도 손진기를 펴놓고 중얼중얼하면서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이때가 공부 안 하기 쉬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간도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스탠드 하나 가져다 놓고 옆으로 누워서 책 몇 장 보다가 하면
일어날 때도 그 내용이 생각이 나면서 잠에서 깨기도 하고요. 이런 상당히 많은 것을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쉬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쉬지 못했기 때문에 여름 기간에 슬럼프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슬럼프가 왔었어요. 그래서 아직 2월이니까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1년 동안 장기 레이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더 쉴 수 있을지 방법을 미리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제가 그 수기에 있었던 표를 잠깐 가져왔는데요. 아래에 있는 빨간색 표를 보시면 지하철 타고 노량진 오고 가는 시간이 왕복 2시간이었어요. 이 시간도 저는 이제 대학원 수업과 그 다음에 뭐 과제를 구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밖에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멘탈 관리와 동기부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핸드폰 화면을 활용을 했는데 핸드폰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자주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홈 화면이라든가 바탕 화면에 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사진들에 많이 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열풍탄은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말씀을 하셨길래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쓴소리 영상은 제가 1월에 우연히 이제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었는데 그 굉장히 저한테 딱 맞는 영상을 발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내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하루 중에 부진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밤 9시에서 12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뭘 해도 좀 머리에 좀 들어오지 않고 그냥 자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인데 이럴 때 그 마음에 들었던 쓴소리 영상을 그냥 음악처럼 틀어놓고 계속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잠자기 전까지 책상 앞에서 계속해서 집중도를 좀 올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긍정적인 사고는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스스로 선생님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열심히 하는 자기 자신을 좀 스스로 가장 많이 응원해야 되고 토닥토닥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왜 이 정도밖에 못했지가 아니라 그래도 그 상황에서 이 정도나 해냈네 라는 생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이제 핸드폰 화면으로 설정을 했던 것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이진영 선생님께서 그 수업 시간에 PPT 영상으로 주신 건데 이거를 찍어서 화면에 틀어두고 계속해서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합격증은 그 희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풍등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참여를 했더니 미리 받는 합격증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것도 계속해서 핸드폰에 저장해놓고 계속 핸드폰을 켤 때마다 보면서 자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1차 시험이 끝난 뒤에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이 정도로 열심히 공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독하게 1년을 달려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제가 작년에 합격 수기에서 봤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저한테 정말 큰 울림을 줬었고 저도 1년 내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에 또 하시는 것보다는 이왕 시작하신 거 올 1년에 그냥 끝내는 게 좋으니까 좀 더 열심히 잘 하셔서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말씀을 적어봤는데 내년에는 이제 선생님들의 자리니까 꼭 열심히 노력하셔서 원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